98W 열대우환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동경 144도 북은 괌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로서는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대우란인 99W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경 129도 북은 해상 필리핀 민다나오섬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이 열대우란 역시도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 일기도를 보면 98W 열대우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800 토파스칼의 열대우란으로 99W 열대우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800 토파스칼의 열대우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7시 20호 태풍 말로가 발생을 합니다. 중심기압은 990헥토파스칼이며 일본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 오전 6시에 20호 태풍 말로는 일본으로 계속 북상을 하고 있고,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962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여 일본 도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의 시뮬레이션 예측을 보면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중심기압 993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말로가 발생을 하여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고, 무한 태풍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